네, 여러분들의 계좌 지켜드릴 그리고 불려드릴 그한 종목 찾아봐야 되겠죠. 슈퍼스타킹 오늘은 나종식 전문가가 준비해 오셨습니다. 전문가님 네. 어디에서 사야 될까요? 네. 어느 섹터? 어느 섹터? 예. IT죠, 성장주. IT 그 예. 가운데서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? 그럴까요? 예. 요즘 시청자분 가장 핫한 게 뭘까요? 요즘 좀 이제 아이폰이 좀 주춤하는 사이에 아주 삼성, 예, 갤럭시 S20, 그 다음에 또 G 플립, 이런 것들이 아주 시장 안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이제 거기에서 수혜자로 차지해야 되는데요.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대장은, 예, KH바텍, 그 다음에 MCNEX,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. 그런데 또 숨은 진주가 하나 있어요. 그게 뭐냐면은 바로 세경 하이테크라는 그런 종목입니다. 이 세경 하이테크는 어떤 종목이냐면, 지금 어떤 그걸 생산하는 그런 회사냐면은, 여러분들 그 휴대폰 보면은 싹 그라데이션도 있고 그 뒤에 데코필름이 멋지게 치장이 되잖아요. 근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쓰는 이게 보통 플랩 거기뿐만이 아니고 그다음 폴더폰, 그 앞으로 롤러블 폰까지 가면 다쓸수 있는 예 그런 거거든요. 뭐 삼성이라든가 또 중국이라든가 이런데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고, 그다음에 또 이제 베트남 공장이 아주 그냥 계속 증설할 정도로 이렇게 계속 빵빵하게 돌아가는 그런 회사입니다.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실적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. 금년에 매출이 한 4,130억 정도 돼서 전년 동기 대비 45.2% 정도? 무엇보다 또 영업이익이 581억이나 되면서 무려 82.7%나 이렇게 급증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예, 그런 회사입니다. 아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, 쫄지 말자. 이럴 때 저점 매수 기회를 찾자.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그 이유는 제가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바로 세경 하이테크의 차트입니다. 최근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상승한 다음에 좀 눌림을 주면서도 그래도 5일선 지키고 보통 3음도가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럼 3음도 다음에 내용 있는 종목들은 여기서 반기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. 지금 코스닥도 오늘 지금 0.87% 내리면서 이 종목도 물론 거기에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눌렀을 때 매수해놓으면 그닥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고, 무엇보다도 기관과 외국인들, 이게 소위 말해서 메이저들이죠?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오고 있어요. 그 이유는 금년에 대한 성장성 때문에 그럴 겁니다. 따라서 지금 현재 38,000원대에서 매수는 크게 무리 없어 보이고, 이 종목 같은 경우, 예, 주봉을 보게 되면은 이제 막 전고점만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열리는 것이 한뭐 4만 5천 원 정도까지 열렸다고 볼수 있고, 이것을 좀 월봉을 봐도 더 쉽게 답이 나올 거예요. 상승 장악해서 계속 상승할 수 있겠죠. 참고로 어떤 증권사에서는 이 종목 레이팅을, 그러니까 한 8만 원까지도 주고 있습니다만은, 뭐 저는 그100% 신뢰하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4만 5천에서 5만 원까지 벌수 있다. 예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, 단 손절은 3만 4천 원 하에시 하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예. 그러면은 상단은 어디까지 열어놓고 보면 좋을까요? 1차 4만 5천 원, 2차 한 5만 원. 4만 5천 원, 네. 2차 5만 원. 알겠습니다. 세경 하이테크는 이제 데코필름 만드는 회사죠. 휴대폰 보면 뒷면에 보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색깔 다르게 보이는 그 필름 만드는 회사인데요. 이제 폰 부품주라고 하면서 요즘 떠오르고 있습니다. 오늘 조정을 크게 받고 있는데 오히려 매수의 자리다라는 관점에서 목표가는 1차 4만 5천 원, 2차 5만 원, 그리고 손절 라인은 3만 4천 원 제시해 주셨네요. 참고해 보시고요. 내용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시장 여전히 좀 힘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. 조인원 이사님, 네. 시장 전략 주시겠어요? 네, 제가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, 일단 뭐 지금 지수 하락 나오는 거 크게 걱정할 자리는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되고요. 지금 여기서 변동성은, 장중에 변동성은 확대되고 있지만, 지금, 앞전에, 반도체, 소부장, 그리고 5G, 그리고, 뭐 여기에다가 또
좀 더 추가하자면은 친환경차, 수소, 전기차, 2차 전지까지 헬스케어도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종목들 지금 하락이 나오는 종목들은 분할 매수를 통해서 장기적인 전략으로 가져가신다면 분할 매수를 통해서 좀 담아가셔도 좋겠다.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. 네, 여기서 마무리합니다. MTNW 좋은 정보 나종식 전문가 타라시스템 조인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